1993년 대전 엑스포. 도와주고 해결해주는 우아하고 아름다운 여성이란 의미의 도우미가 있었는데요. 네, 바로 접니다. 저는 도우미 출신입니다. 93개국에서 참가해서 93일간 진행했던 대전 엑스포에서 저는 도우미로 근무하면서 21살 사범대학 과학교육학과 4학년생으로 대한민국 최대 거대한 이벤트를 만나면서 허파에 바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1996년 선생님 안 하고 네, 모닝기획이라는 회사를 설립했습니다. 그래서 패션쇼 정말 참 많이도 했습니다. 아마 우리 조용진 사장님도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제가 1년에 패션쇼를 한 100개쯤 한 것 같습니다. 10여 년간 아마 한 1000개쯤 패션쇼를 연출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남의 패션쇼만 계속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언제까지 나는 남의 것만 해야지? 그래서 월드 익사이팅 패션 페어 이런 행사도 만들어봤습니다. 오후에 박범계 의원님 오실 건데요. 네, 아름다운 이니갈 박사님 그리고 저 멀리에 보이시는 이장우 시장님, 박송효 시장님까지 네, 많은 분들께서 함께해 주신 멋진 행사를 만들었지만 한 5천만 원쯤 적자를 봤습니다. 네. 그래서 내가 이런 행사를 만들어도 되나라고 고민했지만 저는 이벤트 하는 사람입니다. 2008년도에 DCC 개관식도 저희가 진행을 했는데요. 여기 이상민 의원님이 서 계시네요. 네. 충남도청이 내포신도시로 이전하면서 경찰력 300명을 동원해서 중앙로를 때려맞고 우리 대전시민과 함께하는 석별의 밤 행사도 저희가 진행을 했고요. 국제요리경연대회, 전국농촌지도자대회, 그리고 대한민국 소상공인대회, 사이버공격방어대회 이렇게 첨단 행사들과 벤처천억기념식, 대한민국 정부의 각종 기념행사, 법정기념일 행사, 지난주에 세계인의 날 행사까지 아주 멋지게 치러내고 있습니다. 축제. 지금은 없어진 남문광장에서의 축제, 중국인 유학생 페스티벌, 딱 10년 전이죠. 올해가 엑스포 30주년인데요. 엑스포 20주년 기념 사이언스 페스티벌, 그리고 대전 휴문화 뿌리 축제, 지상군 페스티벌의 계룡 군문화 축제. 이 근처 축제는 전부 다 섭렵을 해본 것 같은데요. 충남 도민체육대회까지 요란하지만 정말 별로 먹을 게 없다던 축제도 잘 치러왔습니다. 전시박람회를 시작합니다. 아까 패션쇼처럼 이렇게 남의 것만 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하고 직접 행사를 만들어서 2010년도에 세계관광음식 브랜드 박람회 델리 투어쇼를 만들어서 행사를 진행해 봤는데요. 외국인만 한 3천 명 정도 왔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뒤에서 저 때를 기억하면서 웃는데요. 저게 저 음식쇼를 하면서 정말 쓰레기통 10개를 뒤져서 분리수거를 하고 이런 기억들이 새록새록 합니다. 수만 명의 참가자가 오고 수백 부스의 부스를 팔았지만 이 행사 역시 제가 주최하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2억 원쯤의 적자를 보고 두 번 다시는 내가 하지 말아야겠다 이런 기억을 남기고 이 행사를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화폐 박람회 지금은 K푸드라고 불리우는 한식 세계화 홍보관 첨단 영상산업전 수많은 일자리 박람회 소부장에 대응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방위산업 부품 장비 대전 이런 행사들의 증강현실 AR, VR도 적용하고 지금은 메타버스까지 이런 첨단 기술들도 적용하고 베트남, 태국, 중국을 비롯해서 러시아 모스크바, 미국의 인도 파나마까지 전 세계를 누비면서 우리 기업들과 우리 기업들의 기술들을 널리 알렸습니다. 국제회의. 이게 보니까 2010년이더라고요. IAEA FEC. 벌써 15년 전 그림인데 지금 봐도 멋지지 않으세요? 네. IBS 개원기념 국제 심포지엄. 그리고 세월호가 막 터져서 못할 뻔했던 90개국이 참가한 세계 수소대회 WHEC 2014. 네, 해수부의 IMO 해사 포럼과 함께 국정원의 메리디언 컨퍼런스. 그리고 국토부의 한아세안 교통협력 포럼, 메디컬 코리아, 국제수소 포럼,
WMC 컨벤션 고위급 회의에 캠프 GCCD 세미나, 이내게이션 언더웨이 컨퍼런스, 그리고 히라 심포지엄. 우주군이라는 게 여기서 창설되고 미국에서 우주군 사령관이 오셔가지고 연설을 하시더라고요. 네, 항공우주 심포지엄에 디파 포럼, 그리고 바이오 미래 포럼, 미래 모빌리티 엑스포, 워터 서울 국제 컨퍼런스, 네, 세계 국제 안전도시 연차 대회에 AI 월드, 경찰청의 사이버 범죄 대응 심포지엄까지 정말 많은 국제회의를 치러냈습니다. 그런데 대전에서 마이스를 한다고 저한테 미쳤답니다. 그런데 이런 많은 행사들을 치러내면서 우리는 대한민국의 마이스 전설이 되었습니다. 모닝기획에서 매갯잎으로 다시 태어나며 우리는 내일을 위한 국리를 시작했는데요. 첫 번째, 위대한 과학자. 우리 대전은 아직도 첨단 과학기술 도시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정말 많은 다양한 과학자들이 계신데 저명한 과학자들을 어떻게 함께할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네, G-Scientist라고 하는 새로운 한류, K-드라마, K-무비, K-푸드, 새로운 K-과학자, 우리나라에는 1억이 넘는 연사가 한 명도 없는데요. 해외에서 오시는 분들은 수억의 연사료를 받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도 K-과학자로 새로운 한류를 만들어 볼 수 있을까? 물리, 화학, 자연과학을 비롯해서 공학, 그리고 인문, 사회과학까지 과학자들이 함께할 수 있는 플랫폼, 과학자 전문 스피커스 뷰로의 역할과 함께 우리 아이들에게 과학의 이야기를 들려줄 과학 컨텐츠 제작까지 우리는 네, G-Scientist에서 함께할 계획입니다. 2018년 드디어 우리는 지식재산을 만났습니다. 네. 제가 저 뒤에 계시는 박동일 선배님한테 끌려가서 이화선 작가님 작품인 지식재산 강국 대한민국이라는 요 글씨 앞에서 유난히 작은 주먹을 불끈 쥐고 화이팅을 외칠 때까지만 해도 제가 오늘 이런 자리가 있을 거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 과정을 억지로 끌러가서 지식재산 얘기를 듣다 보니 지식재산이 만만해졌습니다. 그래서 지식재산의 벽을 넘어서 이런 행사들에 도전해서 이렇게 국제특허정보박람회 파티넥스, 특허법원 컨퍼런스, 그리고 공유저작물과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컨퍼런스, 대전국제 IP 컨퍼런스, 지식재산과 메타버스 국제포럼, 국제저작권기술 컨퍼런스까지 지식재산 관련한 국제회의도 섭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 윕뉴스를 시작합니다. 도대체 윕뉴스가 뭐야? 라고 네가 왜? 라고 하는 질문에 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10여 년 전부터 지식재산 최대 창출 국가는 중국입니다. 네, 오늘 아침 뉴스를 보니까 네이버 접속을 못하게 막으셨더라고요. 중국에서. 네. 중국이 메이드 인 차이나 2025를 선포하면서 의료, 바이오, 로봇, 항공우주의 반도체까지 싹쓸이를 할 생각인가 봅니다. 네, 우리는 무역전쟁으로 알고 있지만 사실 미중 무역전쟁이 아니라 지식재산 전쟁입니다. 미국과 중국, 우리를 가마우주 취급하는 일본까지 우리가 이대로 가만히 있다가는 다시 100년 전처럼 식민지가 될 수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시대에는 땅바닥을 뺏기면 저렇게 식민지가 됐지만 지금 무형자산의 시대, 지식재산의 시대에는 지식재산을 뺏기면 또다시 식민지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일본이 예견한 대로 가마우지가 될 것인지, 식민지가 될 것인지, 지식재산 강국으로 갈 것인지 갈림길에 있습니다. 2020년판 독립신문이라고 가슴에 새기면서 마치 서재필 박사님이 된 것처럼 약 100년 전 전국 인민을 위해 무슨 일이든지 대변자가 되고 정부가 하는 일을 백성에게 전하고 백성의 정세를 정부에 알릴 것이며 부정부패, 탐관, 오리 등을 고발하기 위해 만든 독립신문, 2020년판 독립신문 윕뉴스는
전 국민에게 지식재산의 중요성을 전하고 전 세계에 대한민국 지식재산의 우수성을 알릴 것이며 우리나라의 세계 지식재산 허브국가 실현을 위해 탄생했습니다. 이제 여러분과 함께 윕뉴스를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세계 지식재산 광장 윕스케어. 오늘 우리는 또 하나의 작은 불씨를 만들려고 합니다. 마땅한 사진이 없어서 오늘 아침에 급하게 여기다가 네이버에서 다운로드해서 넣었는데요. 세계대전이 끝나고 폐허가 된 유럽의 모습입니다. 전쟁이 난무했던 유럽이 지금은 세계에서 가장 평화로운 대륙이 되어 있는데요.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유럽엔 유럽 석탄 철강 공동체가 만들어집니다. 저 당시에는 경제의 기반이 석탄 철강이어서 석탄 철강 공동체가 만들어지고 석탄 철강 공동체가 발전해서 유럽 경제 공동체 ECC가 되고 유럽 경제 공동체가 발전해서 유럽 연합, 지금의 EU가 만들어지면서 유럽은 가장 평화로운 대륙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EU를 모티브로 오늘 아시아 지식재산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작은 불씨를 켜려고 합니다. 우리와 뜻을 같이 하는 불씨들이 하나, 둘, 열 개, 백 개가 모여서 강물을 이루고 대한민국을 넘어 북한까지 그러면 지식재산을 통한 남북통일과 아시아의 평화, 세계 평화까지 가능하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유럽연합의 아버지 장모네의 마음으로 전쟁을 상상할 수 없는 평화로운 나라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줄 당당한 나라를 만드는데 여기 계신 여러분들께서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